안녕하세요, 율율이에요. 지난 영상에서 업데이트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살펴보았었는데요. 설정에서 키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생겼다는 것도 추가로 알려드리고 싶어요. 오늘은 이어서 게스트하우스 업데이트 내용을 살펴볼게요. 시청에 찾아가 봤는데요.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더니 게스트하우스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. 새로운 건물이라니. 너무 궁금한데요? 이제 저희 마을에 놀러오는 친구들에게도 개인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겠어요. 하나만 먼저 지어볼까요? 95,000원이네요. 빚은 바로 갚아줄게요. 부지는 박물관 뒤 언덕으로 정했어요. 먼저 부티나는 청담동 저택 스타일로 짓기 위해 언덕 모양을 깔끔하게 다듬어줍니다. 정리가 됐으면 계단을 깔 자리를 파줄게요. 새로 나온 계단을 한번 써봤어요. 확실히 신상이라 그런지 이쁘네요. 계단 기둥을 따라 파모드 패스를 깔아서 색을 입혀줄게요. 집을 지을 위치를 잘 정해서 디드를 설치해줍니다. 건설 재료도 넣어줄게요. 외벽을 모래로 덮으면 예쁠 줄 알고 바닷가까지 가서 모래를 퍼왔는데 붉은 흙이랑 섞여서 지저분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테두리도 퍼무드 패스로 덮었어요. 그리고 그 위에 해치로 울타리를 쳐줬어요. 한 칸씩 건너뛰어가며 환동나무도 심어줍니다. 나무와 번갈아 부시시드도 심어줄게요. 바닥에 잔디도 덮어주고요. 집 둘레에 큰 가로등 세워주고 꽃도 심어줄게요. 그러고 보니 이제 심은 꽃을 지나가도 선택 표시가 안 뜨네요. 지나갈 때마다 스트레스였는데 이제 마음 편하게 꽃을 쓸 수 있겠어요. 정원 조명을 만들어서 나무 사이사이에 세워줍니다. 집 앞에 나무를 심었더니 집이 잘 안 보여서 부시로 바꿔줬어요. 집 외관을 바꾸려고 할머니를 찾아갔더니 선택지가 없어졌더라고요. 어디 갔나 보니까 상점에 키트를 판매하고 있네요. 25,000원이면 건물 옮기는 값이네요. 공짜일 때 많이 바꿔볼 걸 그랬어요. 문 앞에서 키트를 들고 클릭해주면 편집창이 열리는데요. 각 부분의 색이랑 모양을 하나하나 골라주고 마지막 탭에 어플라이를 눌러주면 집 모양이 바뀌어요. 궁전 같기도 하고 마음에 드네요. 내부를 꾸며주기 위해 가구 전시장으로 갔어요. 지금 세트가 많이 완성된 건 화이트 컬렉션이네요. 이걸로 방 안을 꾸며볼까요? 소파 위치부터 잡아주고 침대를 놓아줄게요. 서랍은 침대 옆에 둬서 그 위에 스탠드를 올려놓고요. 바닥과 벽지도 바꿔줘야겠죠? 화이트 벽지는 별로고 다크우드 바닥이랑 우드 벽지는 바닥과 벽에 구분이 잘 안 가고 화이트 가구라 노르딕 패턴도 괜찮네요. 벽은 그냥 우드로 하는 게 깔끔할 것 같아요. 첫 번째 게스트하우스 완성! 따라다라따 따다다다다 어떤가요? 저는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요. 새로 생긴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면 펜션 단지같이 마을 규모로 섬을 꾸밀 때 유용할 것 같아요. 우리같이 예쁜 마을을 만들어봐요. 모두 안녕. 구독해주면 안 돼?